안녕하세요. 4일 공도와 4일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돌 차례입니다. 최선의 수를 찾아 흙을 살려 보세요. 지금 이 모양에서 흙이 사는 방법은 1로 뜨면 살게 되겠습니다. 1로 뜨면 100이 2로 단수를 치게 되고요. 흙이 3으로 이으면 분리된 두 집이 생기죠. 한 집, 두 집으로 알뜰하게 흙이 살았네요. 그런데 흙이 한 집이라도 더 내려고 이렇게 1로 뜨게 되면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이나 났네요. 그러나 이 모양은 사는 모양이 아니겠습니다. 100에게는 단수 치는 수가 있고요. 2로 단수를 치고 3으로 있더라도 100이 4로 이렇게 뜨게 되면 흙은 분리된 두 집이 나지 않죠? 그래서 죽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흙은 1로 이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은 이으면 곤란하죠. 만약에 이렇게 있게 되면 100은 2에 치중을 해서 이 흙은 죽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은 이곳에 급소 1로 먼저 뚫어서 집을 내고요. 100이 이렇게 단수를 치더라도 흙은 이어서 그러면 두 집이 나서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이 1로 있게 되면 100은 2로 들어가서 이 흙은 죽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은 1로 이렇게 한 점을 잡게 되고요. 100이 2로 단수 치더라도 흙은 3으로 이어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3으로 있지 않고 다른데 두고요. 이렇게 잡더라도 4로, 흙은 5로 따면 이 모양도 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1번으로 뜨면 되겠죠. 지금도 흙이 살려면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공도화 모양인데요. 이 모양도 살려면 바로 한 집을 내는 게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흙은 이곳에 두면 살수 있습니다. 지금도 흙은 있기만 해도 살아있어요. 흙은 이으면 공도가 하나, 둘, 셋, 넷. 이 모양은 대표적으로 사는 모양인데요. 이러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흙이 이렇게 한 점을 따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이나 이쪽의 돌로 이렇게 이를 따게 되면 100이 만약에 2로 이어만 준다라면 이거는 5공도 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도 다섯 개인데요. 이곳에 떠서 살면 되는데 1로 이렇게 땄을 때이 모양은 죽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대표적인 5공도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양입니다. 자동차 5공이라고도 합니다. 100이 이곳에 2번에 뜨게 되면 이 흙은 살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에서 두 집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뜨더라도 4로 떠도서 이 모양은 죽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돌은 이쪽 100한점 따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곳은 무슨 집이죠? 예, 옥집이 되겠습니다. 이곳과 이곳은 옥집이 되어서 이 모양은 죽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은 이 모양에서는 어떻게 떠야 되나요? 바로 이곳에 떠서. 이곳에 떠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어도 되는 모양입니다. 보통은 그냥 한 집을 이렇게 내는 게 좋습니다. 일로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여기 한 집을 내야 되죠? 바로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곳에 한 집을 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살아 있습니다. 백안점을 잡으면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두면 되겠죠? 이렇게 두면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한 집만 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면 이 돌은 잡혀 있으니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두 점을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잡으면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두 점을 잡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한 점을 잡으면, 지금 단수가 되어 있잖아요? 한 점을 잡으면 살아있는 모양이 됩니다. 두 점을 잡으면 되겠죠? 네, 단수 쳐서 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1로 단수 치면 살아있죠? 지금도 이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쪽으로 1번으로 하면, 네, 이거는 흙이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는 죽는 모양이 되겠죠? 네, 100이 이렇게 딸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반드시 이곳 1번으로 두셔야 되겠습니다. 1번에 두시면 되겠죠? 지금도 여기를 떠서 한 집을 만들면 됩니다.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한 집을 만들면 되겠죠? 지금도 이곳이죠? 이곳에 두면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한 집을 만들면 되겠죠? 네,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네, 지금도 한 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두면 살아있죠? 지금도 이곳에 단수를 쳐야 되겠죠? 이곳에 단수를 쳐야 됩니다. 네,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4할 1, 공도와 4할 두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